남성 전체를 가해자로 만드는 페미들의 선동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전형적으로 이거를 이 범죄 사건을, 그러니까 젠더 불평등을 활용한 이 디지털 성범죄를 단순히 남녀 갈등으로 비화, 그러니까 전락시켜 버리는 아주 진짜 가소롭게 짝이 없는 수법이라고 보거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조주빈 성착취 사건이라는 게 특정한 개인의 특정한 범죄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남성 중심적 사회 시스템 또는 다르게 말하면 여성 혐오라고 하는 문제의 기반 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이 과연 여성 혐오라는 이런 흐름들 분위기 구조가 어느 정도로까지 이게 심각한 건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생물학적 남성이니까 그 체감 정도는 떨어지는데 우리 저 이 두 여성분부터 먼저 말을 하면서 그 양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대다수 남성들은 여성 혐오라고 하면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 여자 좋아하는데 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여자 좋아하는데 왜 나보고 여성 혐오한다 그래 이러는데 걔네들은 여성을 좋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겪었던 데이트 폭력들 이런 것 사실 뭐 두 번 정도 있었고 뭐 예전에는 이거 고소한다고 다 되지도 않았었어요. 다 아예 뭐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었었고. 그렇죠. 데이트 폭력이라는 개념 자체도 생긴 지 또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국회에서 일했을 때 발의했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예전에는 촬영에 동의하는 거였으면 유포돼도 그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았었거든요. 딱 그냥 물리해석만 하니까 그냥 이 법률상에서는 촬영에 반한 영상물만 배포하면은 배포하는 것만 문제지 촬영에 동의한 거는 문제가 아니야라고 해서 계속 판결을 그리고 연예인 무슨 연예인들의 사생활 그 찍은 그 영상 같은 게 돌아다닐 때 말하는 거죠 그때. 네, 뭐 그렇기도 네. 하고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었었는데 저는 그 법안을 발의했을 때의 느낀 공포는 나도 언젠가 찍혔었는데 만약 누군가가 그걸 유포했는데 나는 그 새끼를 잡을 수가 없네. 이게 큰 공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법안을 발의한 거였었는데 뭐 처음에 법제실이나 이런 다 남성 담당자들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도 절대 다수의 남성들은 아니 좋아서 모텔 갈 때 언제고 왜 안 해? 그러니까 뭐 여자들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 이런 생각이 훨씬 더 팽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자신의 성욕의 욕구를 해소해주는 그냥 어떤 도구예요. 이런 관점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범죄 뭐 계속 일어날 거고.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성폭행 또 물리적으로 패는 거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말로써 위협하거나 니네 집 앞에 찾아갈 거야. 뭐 너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둬. 뭐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더라도 어떤 이런 말들, 그러니까 그 데이트 폭력의 범주가 굉장히 넓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저도 이런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떤 이들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보지 않고 단순히 그냥 그 미친 놈이 찌질하게 군다라는 정도로만 치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찌질하게 구는 누군가 그 타인이 봤을 땐 그 새끼가 찌질하게 구는 거겠지만 나한테는 직접적인 공포거든. 그럼 그건 데이트 폭력인데. 그런 찌질함들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보지 않는 것도 되게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뭐 해화동 그 여성들 시위라는 게 결국 촉발되었던 게 몰카와 경찰들의 그 뭐라고 하죠? 편파적이거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또 분노가 상당히 또 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카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하죠? 위협 이런 게 또 여성들은 엄청나게 또 강한 공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난 지금 내가 몰라서 그렇지 어딘가 내 영상이 떠돌 수도 있다라는 생각 늘 한 번쯤은 다 하지 않나요? 그렇죠. 여성이라면 다 할 걸요.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딥페이크가 섞이면은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입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꽁꽁 싸매고 그 골방에만 있어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사이버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편파 수사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그게 왜 편파 수냐 잘못했으니까 잡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이 아동 청소년 영상물을 그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해서 유포해서 그걸로 처벌 실제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20%밖에 안 돼요. 가해자 중에 80%는 집행유예 아니면 선고유예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펀퍼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상황에서는 그때가 홍대 누드남 사건이었었죠. 그러니까 그때 엄청나게 남성들이 포토라인을 세우라고 해서 정말 포토라인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번 N번방 사건 관련해서 다 신상공개 하라는 거에 남초 커뮤니티들 반응. 아니 무슨 때법이냐. 어 법대로 해야지. 어 때 써가지고 다 신상공개 해야 되냐. 이러고 자빠지고 있는 건 거예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현상이 이제 이런 뭔가 이 만년대 있는 여성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게 아까 뭐 해화동 집회라거나 또는 몇 년 전부터 불기 시작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흐름들의 그 기반이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다시 한번 말씀 말을 똑바로 해서요. 아 참, 아니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의 열풍 이런 것들의 이제 그 기반 배경이 여성들의 어떤 위협 또는 이런 뭐 성차별적인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깔려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양한 드는데. 다양한 사이트들이 만들어지고 예. 그 집단들이 만들어지고 이번 선거에도 몇몇 나온 그런 당도 있고 그런 기반이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죠. 뭐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저는 보는데 맞나요, 과연? 뭐 여러 가지가 중첩된 거고 이제 뭐 참다 못해 메갈리아 사이트 만들면서부터 이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되게 늘어난 거고. 그 저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아니 정의당의 그 장혜영 후보가 계속 메갈 논란에 시달렸잖아요. 나는 지금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아직도 그 새끼들이 장혜영 후보한테 달려가서 너 메갈이니 어쩌니 할 수 있는지 나는 그 에너지와 시간과 그 노력을 제발 지 주변에 N번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연대하는 데 제발 쏟기를 바래요. 진짜. 그러니까 거기에서 야 이런 거 공유하지 마라고 하면 십선비냐 이렇게 욕먹기 십상이거든요. 요새 보빨러라는 말 있는 거 아세요? 몰라요. 굉장히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옳은 말하면 보빨러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냥 자기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도 그 집단에 있어서 아 자기가 나서서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야지 이 사람들이 계몽도 되고 안 하는데 남성 집단 내에서 용기 있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건 거죠. 왜 그런가요? 루저남 취급받으니까 보빨러냐 이런 얘기 취급당하잖아요. 그 남자 집단 안에서 옳은 소리를 하면 또 이 새끼 이상한 새끼가 돼버리는 건 거죠. 우리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물학적 남성 배상원 선생님. 말 안 해요. 그런 남자애들이랑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지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문제야라고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건 거죠. 저는 이제 뭐 어차피 그 수사관이었던 걸 아니까 저한테 말 걔네들이 말을 조심한다. 그리고 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아, 저 새끼 말 건드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고. 이거는 우리 저 배 선생보다는 왜냐하면 특정한 범죄에 대한 어떤 처방. 이런 거는 우리 배 선생이 전문가이겠지만 이렇게 만연해 있는 어떤 이런 반여성 또는 성차별 또는 여성 혐오 등 이런 어떤 구조 시스템 사회 분위기는 어떻게 바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물론 하나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아까 앞서 얘기했던 어떤 성범죄에 대한 광범위하게 좀 규정을 하면서 징벌의 효과 이것도 분명히 하는 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성평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은 얕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오히려 이제 남성 사회 내에서는 뭐 이렇게 따 취급을 당하는 이런 문화도 바꿔야 되겠죠. 아니 저는 이게 적절한 대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커뮤니티를 보면 남성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자들이 개지랄할 그 근거를 줬다 N번방이 그러면서 남성 전체를 가해자로 만드는 페미들의 선동질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전형적으로 이거를 이 범죄 사건을, 그러니까 젠더 불평등을 활용한 이 디지털 성범죄를 단순히 남녀 갈등으로 비화, 그러니까 전락시켜 버리는 아주 진짜 가소롭게 짝이 없는 수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강남역 살인 사건도 이랬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왜 가해자야? 난 그런 적 없는데 이런 건 거죠. 구조적으로 보지 않고 나 개인은 그런 적 없는데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성찰하는 계기를 삼고 또 그 성찰을 바탕으로 연대를 해서 피해자들과 연대를 하고 우리가 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강력 아까 좀 말씀하셨던 특별법을 제정을 한다든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너네가 이런 걸 하면 인생 끝장난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물론 문화와 법이 상호 견제 그러니까 견인을 하기는 하지만 전 이 사건만큼 강력한 처벌과 다시는 그러면은 너 죽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본보기를 보여줬을 때만이 나는 이 사회 문화나 인식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이거는 법이 사회 문화나 인식을 견인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가정에서 어떤 계속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다 큰 성인들은 어디 배울 데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직장 내 성희롱이 굉장히 만연하면서도 이 처벌 근거가 되게 없잖아요. 그 회사가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성희롱한 사람을 뭐 징계 요구하지 않는 이상 뭐 물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부당해고 소송 해가지고 이겨서 또 돌아오겠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자기 직장 내에서부터 이걸 배워 나갈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직장인데 거기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 내 성희롱도 굉장히 중대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인 남성들이 거기에서라도 배워야 된다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움은 결국은 징계, 처벌인 건 거죠.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백날 뭐 동영상 틀어놓고 뭐 떠들고 선생님 앞에 와가지고 뭐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너 이 짓거리 하면 너 회사에서 아웃이야. 너 이 사회에서 아웃이야라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을 분리를 해야죠. 극단주의,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여야죠. 그러니까 소란에부터 그 이전부터 빠져나갔던 최소한 한 2-3천 명 핵심들이 있을 거예요. 걔들은 때려 죽여도 안 바뀌어요, 머리가. 그건 뭐 잘 아실 거예요. 그건 처벌을 해야 돼. 그리고 처벌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걸 본보기를 보여야 돼. 그걸 안 보였기 때문에 걔네들이 준동을 하고 그 준동이 다른 남성들한테 악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파급이 되고 이게 사이버 공간이 재생산되는 상황이 되고 조주빈 같이 걔들의 2-3세대가 또 그걸 배우는 상태가 되죠. 그거를 못 끊었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징벌적 효과로서의 법률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저더군다나 이 뭐 조주빈 사건이나 이런 뭐 N번방 사건 이런 경우는 그 평범한 남자들도 범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가담하게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더 광범위한 그런 거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 또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게 한 측면인 것 같고 또 한 측면에는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이런 소위 말하는 자 이 그 기득권 집단들 내의 성범죄 결국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은 뭐 아무도 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은 이런 문제 또 있는 것 같아요. 한 측면에서는 이런 평범한 남자들,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이 성범죄에 대한 그 의식 없이 범죄 의식 자체가 미비한 것이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분명히 범죄 의식이 있는 자들인데 징벌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또 한 측면에서는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뭐 또 이런 아니 일반인 성범죄자도 제대로 징벌하지 못하는데 뭐 고의직이라고 징벌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아래가 이제 상호 연관이 돼 갖고 이제 폭발해 버리는 건데 위에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런 얘기를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소위 그런 집단 지배계급의 지도층에 대한 처벌이 버닝썬 사태에서 빠져나가고 김학이 빠져 다 빠져나가는데 그들을 잡아낼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거 힘 같은 것들이 미비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 보호해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 연결해 온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걔들이 빠져나간 걸 보고 그 중간층 왜 나만 갖고 그래? 쉽게 말해 누구 그러니까, 대머리가 얘기한 대로 그런 방식이니까 또 그걸 못하는 상태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 구조적으로는 접근할 수만 보면 있을 것 같아요.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그 국회의원들 문제이고 여러 정치 집단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번 사건 뭐 이번 사 그러니까 이런 N번방 사건과 또한 측면에서는 여성의 뭐 성불평등한 이런 사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뭐 제안이면 제안 뭐 또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요 주제도 마무리 좀 해보시죠. 누구부터 하실래요? 뭐 전 짧게 할 거니까 길게 하세요.
이게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범죄 유형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건 좀 편집해도 상관없지만은 제가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범죄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조주빈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초포식자라고 하거든요. 14살부터 25살까지 무자비하고 범죄에 대한 후과를 생각하지 않고 덤비는. 근데 걔네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를 잡는 사이코패스라고 저희들은 이제 규정하는데 걔네들이 준동할 수 있게끔 토대를 쌓아준 그 토대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즉 조주빈을 백난 잡아 죽여봤자 사실 조주빈 같은 애들은 그 예비군은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오죽했으면 팀 조주빈이라고 해요. 팀 박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건 팀이에요. 팀. 그러니까 조주빈이라는 애는 그냥 대표적인 어떤 애고 빙산의 일각이고 걔를 거기에 오게 한 부분은 일종의 하나의 팀워크죠. 팀워크가 쌓아 올린 거고 그 숨어서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는 집단들이라든가 또는 그를 통해서 지금의 구조를 안착시키려는 그 집단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걸 깨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접근하느냐 못 접근하느냐가 이 조주빈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언론들이 어제부터 비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건 이제 손석희 언급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그러하면서 이제 엉뚱한 대로 막 지금 튀고 있죠. 뭐 정치인 누구가 연관됐다느냐 하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타기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초입이라고 보거든요. 절대 거기서 벗어나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는 이 사건도 역시 이전 사건처럼 그냥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안 된다는 말씀을 또 이제 저렇게 표현해 주신 거고 우리 저 우리 정 선생하고 유아래 기자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 좀 지어봅시다. 저는 일단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언론이 자꾸 그래서 저 가해자가 일베냐 아니냐 이런 거에 초점 안 맞췄으면 좋겠고 이렇게 자꾸 모든 전체 남성들에게 일베방패 주는 행위 좀 언론에서부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남성들이 하는 그 2차 가해성 발언에 대한 어떻게 해서든 좀 강력한 제재가 없지 않는 한 이런 남성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자아자찬하면서 계속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성폭력에 대한 범위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잘 잡아서 저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말로에서 개몽될 것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 필요합니다. 네, 저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건 피해가 벌어졌을 때 가장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연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늘.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연대하고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이 문제를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서 그 공포를 함께 좀 아니, 자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 걔네는. 아니, 걔네 문제는? 빼고 걔네 빼고 우리 그러면 인구의 절반이라도 연대 안 해야 돼.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평화주의적으로 한번 말해봅니다. 예, 하여튼 최근 그 뭐 코로나 때문에 또 국민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이번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많이 힘들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계속 연대할 건 연대하고 또 징벌할 건 엄청나게 엄정하게 징벌하는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를 한 발 나가게끔 만드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주제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0,000 구독 부탁드려요. 10,000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